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트예요. 페이트라고 안녕하세요. 불러주세요. 이름을 바꾸셨네요. 저번 게임할 때 채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분도 이름을 살짝 바꾸셨어요. 살짝이란요, 영어 이름으로 바꿨는데. 제가 저번에 이름을 말했었는데 네. 하여튼 읽어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어린이 어린이 성경 성경 동화 동화 이야기. 이야기예요. 한 페이지씩 읽어요. 보자. 잠깐만요. 제가 저번에 영어를 할때 이쪽 부분을 지웠죠? 왜 지워요? 지워서 페이스 얼굴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까만색으로 먼저 해야겠죠? 보자. 저는 검정색으로 짠! 웃고 있는 아, 표정으로 만들었어요. 얼굴 형태는 없네요. 슉! 몸이 없네요. 짠! 리본을 달고 있고요. 이렇게 있답니다. 뭐, 살짝 뭔가 물고기 물고기가 같은데? 진행되네요. 이건 우선 냅두고, 이거 지우는 건 없나요? 지우는 건 없고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오, 좋은데요? 우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리 오늘은 영어 성경 안 하나요? 끝났어요. 영어 성경이 왜요? 다 벌써 다 읽어서요. 읽었어요? 다음번에 다른 성경을 또 부를게요. 지금 잠시만요. 읽는 잠깐만요. 게 먼저입니다. 에이,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아직 제멋대로 지구가 웃고 있어요. 됐어요. 에이, 뭐예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에이.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와 달이 있는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달? 달 하고 별. 이제 지구 웃는 거 제가 만들어 볼래요. 와, 너무 리본 달고 행복해요. 있는 지구. 머리카락이 있는 지구. 몸통이 있는 지구. 손이 있는 지구. 발이 있는 지구. 이제 뭐놀게 없네요. 너무 행복한 배꼽이 지구예요. 있는 지구. 배꼽은 역시 X로 그려줘야지요. 너무 배꼽이 큰거 아니에요? 원래 배가 배꼽보다 커야 귀여운 맛이에요. 우와. 눈을 더 크게 눈이 만드시다. 못생겨졌어. 아무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식물과 과일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거 왜 잘렸어? 이거 보니까 정말로 예쁘게 만드셨네요, 하나님. 아이고, 제가 왜 별을 그렸지? 이거, 이 지구 보니까요, 뭔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놓으면 뭔가, 다 있을 것 같아. 여기다 나무를 하나 들여야겠어. 이제 내가 들을래요. 아, 페이지 아니었다가요. 아, 그리고 이 과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생물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는 지금 알려주고 있죠? 바다. 바다, 이제 다음 페이지는 무엇을 만드실까요? 너무 기대되네요. 자, 잠깐만요. 여기에 뭐야? 왔나? 나게 맞는데요? 와, 이번에는 잠시만요. 제가 좀 지구의 읽을게요. 아, 빨리 읽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물고기들과 새들과 땅에서 사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건 갑자기 왜 보여주는지. 너무 예뻐서 보여줬어요. 예쁘죠? 아하하, 그게 백종원. 짠! 아무튼, 하나님께서 진짜, 식물들도 만드시고, 움직일 수 있는 동물까지 만드시네. 코끼리가 너무 작은데요? 코끼리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코끼리예요? 슉! 슉!
슉. 뭔가 물고기 같이 생겼다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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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코끼리. 그림 최고죠. 아무튼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어요. 와, 여기 뭐 집까지 다 지어 있네요. 아주. 하나님께서 개발이 됐었는데 개발이 안 된 세계로 온 건가? 자,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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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왜 별이 있어요? 아니, 별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왜 그리셨어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뭐 할 걸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새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게 여기 있는 새들 잘 봐주세요. 아이고 너무 귀엽게 엉덩이만. 아무튼 꽃도 예쁘다. 꽃도 예쁘고 이것도 하나님 다 직접 만드신 것 같네요. 이것도 이것도 원래 사람이 지으면 몇 년이나 걸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게 최고죠. 와, 이렇게 빛이 샤. 저 특이요. 네, 빨리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빛이 빛대. 파란색이면 어떡해요? 노란색이어야죠. 아, 그런가? 당연히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원래는 뭘 말하려더라. 아무튼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아주아주아주 가끔씩 만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있을 때는 진짜 그냥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냥 얘기했어요. 네네네네네 하면 하나님께서 네네네네네 하고 대답해 주셨대요. 하나님은 완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다 너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저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빨리 읽으세요. 자, 뭐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퀴즈. 왜 하나님이 이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혹시 알아요? 혹시 알아요? 왜 네, 알아요. 왜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달아보세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알거든요.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거 좀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좀. 이건 제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나빠요. 저 알거든요. 잠깐 여기 누구 손님이 왔으니까 잠깐. 네, 제가 왜 그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안 돼요. 아, 알려드릴 거예요. 저 무시했잖아요. 대신 제가 알겠죠?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대신 제가 나빠. 응, 왜 그래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여기 뱀까지 예쁘게 그려졌네요. 자, 하나님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네?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과일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어떻게 동물들이 울고 있어요. 허허허. 슉, 슉, 슉. 비리비리. 이게 뭐예요? 몰라서 물어요? 이게 뭐지? 어, 못 그리겠어. 이게 뭐예요? 새예요? 아이고 새라면 제가 전문이죠. 저 컴퓨터에 잘 못 그려서 그래요. 뿅. 예이.
무슨 코가 길은 아저씨인가요? 아니요, 새예요. 끼끼리 끼끼. 따부따부 그리면서. 자, 누가 더 잘 그렸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 다시 좀 그릴게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 떨렸어. 아까 전에 이거 머리 때문에 그래요. 지우겠습니다.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빨리 넘어가요. 알았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이 친구 진짜 고집 세죠. 대신 저는 강아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사실 장난감이에요. 짚어 보이시죠? 짜잔. 불이 망했다. 아까보다 더 못생긴 거. 아, 저 바쁜데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뭐라고요? 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나쁜 일들을 많이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던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알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만든 배에는 노아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여러 동물들이 함께 탔답니다.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배 탄 노아들의 가족과 동물을 빼고는 하늘 위와 땅 아래의 물을 사용하셔서 큰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셨어요. 자, 요게 보면 그게 넘어가 계신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막 사람들이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에이,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우, 뭐 이랬는데. 노아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만들었더니 사람들 모두 심판받고 노아만 살게 됐어요. 저기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제 친구가 지금 핸드폰이에요. 아, 빨리 하세요. 제 친구가 핸드폰 했어요, 아까 전에. 제 친구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이 아니라 저는 지금 광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고 보는 게 게임이랑 뭐가 달라요? 하지 마세요. 지금은 게임하네요. 이거는 출석 보라고요. 게임이 아니라.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이제부터. 응, 알겠어요. 그럼 끄세요. 갔죠? 처음부터 갔죠? 핸드폰을 가져올게 말이에요. 그 홍수가 끝난 뒤에 세상에는 노아의 배에 탔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물로 큰 심판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또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넘어갑시다. 우리는 보통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자손 다 심판됐어. 오케이? 근데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우리는 이제 노아의 자손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이미 넘어갔군요. 손이 빠르시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의 배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과 물들로부터 다시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 세상 곳곳에는 이 홍수의 흔적들이 남아있답니다.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보고 싶네요.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막 살고 이러고 있는 거 화석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죠? 하지만 아직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안타케 여기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작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작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몰래죠? 왜냐하면 X고, 왜냐하면 겸손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다음 빨리 읽어주세요. 다음에 아주 감동적이고 삐졌어요. 왜 삐졌어요? 저만 모른다고 하고. 사실 알아요, 이 친구. 알겠죠? 나빠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손난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자, 다음으로 가면 에이, 안 눌러져. 이거 맞아요. 아, 맞아요? 예수님은 30살이 되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셨답니다. 이 말씀도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아이들을 닮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요. 맞다.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이랬나?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무튼 아니. 아이들을 닮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거의. 그런가? 아니, 뭐 솔직하자요. 뭐 목사님이 지나갔어요. 이름이 땡땡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름표에 딱 땡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지금 스토리 말할 시간 없고 구독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사실 몰라서 구독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고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아픈 사람의 병을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대하여 천국과 영을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원은 한 생명에 대하여 많은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미리 아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꺼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 파트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 이 파트에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까 전에 말한 거 또 말하네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너무 왜? 한번 울어보세요. 아니에요. 빨리 하세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아는 사람? 아세요? 아세요? 우선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에? 그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다고 생각해요?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한 사랑을 때문에 잘 알려드릴게요. 자,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보다 강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알겠죠? 하하하. 호호호.
우리는 누구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한 제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예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이거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네, 오늘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아이고 여기에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믿으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 용서를 안 구하면은 그 죄가 고스란히 남겨가지고 아시죠? 네, 하고 있잖아요. 아니, 친구 말고요. 이거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알겠네요. 자, 그럼 다음 채널에. 네, 그러면 안녕. 안녕.